지난 2월 8일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에서 가장 관심을 끈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체 연료 탑재 ICBM입니다. 이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외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속보로 파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영상을 분석해보니 이 미사일이 진짜가 아니라 단순한 모형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이 미사일이 왜 특별하고 관심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북한 ICBM은 모두 액체연료 기반의 미사일이었는데요. 고체연료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 등장한 것은 이번 열병식이 처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액체연료 미사일은 발사하기 직전에 미사일의 연료를 공급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리 충전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그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하면서도 위험한 작업입니다. 미사일에 사용되는 액체 연료는 휘발성이 강하며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군은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항상 이런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미사일의 발사대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직전 미사일의 연료를 공급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보통 몇 시간씩 소요됩니다. 이처럼 발사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미사일의 발사 징후와 위치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지겠죠. 따라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탐지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시간상으로도 약간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 선제 타격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선제 타격은 전시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고체 연료 탑재 미사일은 액체 연료 탑재 미사일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연료를 충전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때문에 미사일을 싣고 은밀히 이동하다가 불과 몇 분 이내면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선제 타격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체 연료 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연료 입자 구조의 정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 및 제조가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료를 통해 필요한 연소율과 프로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밀한 설계 및 가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북한도 기술상의 한계로 지금까지는 액체연료 미사일만 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고체연료 기반 탄도미사일이 열병식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한미연합자산이 유사시 북한의 전략무기들을 제거하기가 그만큼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려 한다는 정황은 이전부터 계속 포착되었습니다. 2021년 초 북한은 당대회에서 고체연료 기반 ICBM 확보 과업을 제시했었고 그해 12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력이 140킬로톤에 달하는 고체연료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신형 ICBM은 구축텔에 실려있었기 때문에 화성 17형보다는 크기가 작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성 17형은 11축텔에 실려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 열병식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미사일이 가짜일 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고체 연료 미사일은 캐니스터, 즉 발사관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이동식 발사대 위에 장착되어 열병식에 선보였습니다. 사진의 저 미사일 같은 게 실제로는 미사일이 아니라 캐니스터라는 미사일 발사관입니다. 미사일은 저 통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의 무게와 미사일의 무게를 합하면 대략 50톤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 무게면 이동식 발사대, 즉 텔의 타이어가 중량으로 인해 눌리는 모습이 미세하게라도 발생해야 하지만 영상에는 전혀 이러한 하중 눌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이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 17형의 경우에는 텔의 타이어에 하중 눌림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발사관 내부에 아예 미사일이 없거나 아니면 훨씬 가벼운 모형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관측이 설득력 있는 것이 위에도 언급했지만 고체 연료 엔진의 분출 실험이 2022년 12월에 있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미사일의 제작이 끝났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너무 촉박합니다. 하지만 이번 열병식에 공개된 이 탄도 미사일이 실제로 가짜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시험 발사 및 개발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합니다. 한 예로 지난 2020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사정거리 15,000km의 괴물 ICBM인 화성 17형도 공개 당시에는 전문가들이 목업, 즉 모형일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대로 실제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실패한 끝에 2022년 11월에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공개된
고체 연료 미사일도 아직까지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2020년 열병식에서 화성 17형을 공개한 지 불과 2년 만에 또 다른 신형 탄도 미사일을 공개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무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사시 우리의 우방들을 위협해 한국을 돕지 못하게 하거나 지원에 소극적으로 만들게 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직까지 핵탄두의 소형화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핵탄두의 소형화까지 이루게 된다면 북한은 작은 방사포에도 소형 전술핵을 탑재해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점점 더 강해져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 그리고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비대칭 무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